쫄라맨과 퐁퐁 마녀 시즌 3 숨은 그림 찾기 이벤트. 친구들 안녕. 시즌 3도 재밌게 봤지? 이번에도 변함없이 시즌 3를 한 번에 보면서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어. 이번에 숨겨놓은 그림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만나기 힘들어진 동물 네 가지야. 명태, 청개구리, 두꺼비, 사향누루, 이 네 가지야. 이 정도면 힌트로 충분하겠지? 전부 찾아낸 친구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으니 기대해도 좋아.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 시작! 솔라맨과 퐁퐁마녀 시즌 3 에너지 좀비의 습격 그 첫 번째 이야기. 어떠냐? 슈퍼 수국화의 위력이 이제 내 놈이 숨을 곳은 없다. 가느라 라파워! 어? 아, 뭐야. 한창 재밌어지고 있었는데. 정전인가? 어? 어? 뭐하는 사람들이지? 뭐야 저게? 늦은 밤 전국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정전이 돼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밖에 있던 정체불명의 무리가 인근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곧 다른 건물에서 불이 났고요. 에너지를 빨아들인다라. 아, 수상하지? 뭔가 냄새가 나는데? 확실히 평범한 테러리스트는 아닌 것 같군. 솔라맨, 실마리가 될 만한 건 못 찾았나? 박사님,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못 찾았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위주로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데 CCTV 복구는 끝났나요? 분석팀에서 답이 늦는군. 곧 연락이 오겠지. 단서가 될 만한 건 찾았나? 아참, 보내드리는 걸 깜빡했다. 잠시만요. 어디 보자. 딱히 특별한 건 안 보이는데. 왜 그러시죠? 보내준 단서에서 석탄 성분이 검출되었어. 이상한 일이군. 이 마을은 석탄 발전을 하는 곳이 아닌데. 나 마침 CCTV 복구도 마무리된 모양이군. 이 자들이 소란을 일으킨 장본인들. 이 사람들은 아직 대피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악한 짓을. 박사님, 무슨 일이시죠?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네. 지금 즉시 에너지 본부 돌아오게. 뭐라고요? 그 괴물들이 실종됐던 우리 대원들 같다고요? 그래, 저들의 인상착의가 실종 대원들과 아주 비슷하네. 사악한 주술에 걸려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좀비가 된 모양이야. 청정 에너지 설비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어. 이런 걸 보면 목적이 분명해 보이네. 그런 짓을 할 만한 악당은 펑펑마녀밖에 없지. 펑펑마녀?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펑펑마녀는 예전부터 청정 에너지 시설을 파괴해서 지구의 에너지를 독점하고 싶어 했어. 지구의 에너지를 모두 소나기에 넣으면 쉽게 인류를 지배할 수 있지. 제 아무리 펑펑마녀라도 홀로 모든 에너지를 약탈하는 건 무리니 좀비 무리를 만들어 동시다발적인 테러를 저지르는 것 같아. 그때 제대로 끝장냈어야 하는데. 좀비들의 습성은 전부 파악됐습니까? 글쎄, 에너지를 빨아들여 시설들을 파괴한다는 사실 빼곤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없네. 그건 제가 알아냈어요.
슈퍼스 소카가 괴물들의 패턴을 분석했어요. 이들은 낮에 활동하지 않아요. 해가 진 저녁부터 새벽까지만 움직이고 아침이 되면 사라지죠. 그 말은 괴물들은 태양을 두려워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들은 몇십 년간의 노력으로 구축해온 친환경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화석 연료로 대규모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중앙 집중형으로 에너지를 공급한 후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지. 탄소 배출도 많고 에너지가 남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는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제 충분함. 나도 지금은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 간 실시간 정보 교환으로 생긴 데이터로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예측 가능해졌죠. 인근 지역에서 평소에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지? 아하, 얼마나 생산하면 되는지 알겠다. 여기에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중심이 되어 친환경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되니 탄소 제로 사회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좀비들은 그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거예요. 한 곳에서 에너지를 확 빨아들이니 친환경 분산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어? 어느 정도 쓰는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 그런 노림수가 있었군. 박사님, 펑펑마녀가 숨어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탄소 추적 시스템으로 어렵지 않게 추적 가능할 것을. 펑펑마녀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감당하기 위해 언제나 대량으로 탄소를 배출하니까 말이야. 그렇군요. 위치가 확인되면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 탄소 추적 시스템이라. 누구지? 혹시나 해서 걸어봤는데 여전히 그 공중전화를 비밀 연락수단으로 쓰고 계셨구만. 블랙몬? 오랜만이야. 솔라맨한테 패배하고 에너지 본부에 갇혀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전화도 시켜주고 나름 편한가 봐. 그럴리가. 원래 전화한 거다. 잡담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조만간 에너지 본부에서 너를 잡으러 갈 것이다. 참나,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온다는 거야. 탄소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면 네가 숨어있는 곳을 찾는 것쯤은 시간 좀 먹겠지. 나도 그것 때문에 위치가 발견되었다. 까다로운 놈들, 빨리 도망쳐야겠군. 아니, 그런 하찮은 짓을 도와주려고 연락한 게 아니다. 응? 그러면? 그 시스템을 역이용하는 거다. 역이용? 그래. 잘하면 이번 기회에 에너지 본부를 무너뜨리고 지구를 소나기에 놓을 수 있다. 흥미로운걸? 계속해봐. 박사님, 이곳이 펑펑마녀가 숨어있는 곳인가요? 그래, 확실해. 주위에 석탄발전소가 없는데도 탄소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지역은 거기밖에 없거든. 아무래도 이상해. 뭐가?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하잖아. 펑펑마녀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는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듣고 보니 그렇군. 이 자욱한 연기는 오히려 블랙몬에 가까워. 이것 좀 봐. 이건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만든 시설도 아니야. 아무 의미도 없이 검은 연기만 뿜어내려고 만든 굴뚝들이야. 응? 조심해! 괜찮아. 아무래도 함정에 빠진 것 같아.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겠군. 펑펑마녀! 멍청한 놈!
꼴 좋게 걸려들었군. 이런 조무래기들을 데리고 오면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아니, 내 목적은 그게 아니야. 그럼 대체 하이드로겐치! 이 아이를 인질로 삼는 게 훨씬 득이 되거든. 도와줘 솔라네! 누가 네 맘대로 되게 둘까 보냐? 유감이지만 넌 나를 잡을 수 없어. 더 이상 해방을 놓는다면 이 아이는 무사하지 못할 거다. 안 돼! 그렇게 된 것이군. 제 불찰입니다. 제가 하이드로겐지를 조금만 신경 썼어도. 아닐세. 이건 보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내 잘못이네. 내부의 정부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랬군요. 이제 탄소 추적 시스템도 무용지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게. 아직 역전의 기회는 남아있으니까. 예? 대체 무슨 방법으로? 숨어있는 그 자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야. 지난번엔 아주 통쾌했어. 솔라맨 녀석 당황한 표정을 너도 봤어야 하는데. 에너지 본부 놈들, 어떻게 정보가 샜는지 전혀 감을 못 잡더군.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정보를 엿들을 수 있었다. 오호, 뭔데? 얘기해봐. 에너지 본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마을이 있다. 이곳의 전력 생산량은 상당한 규모라 인근 지역의 전력까지 책임지고 있지. 이 마을을 공격하면 에너지 본부는 물론 광범위한 지역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 좋아, 구미가 당기는걸? 펑펑마녀가 진짜로 올까? 글쎄, 박사님 말을 믿어보는 수밖에. 그나저나 이 마을은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많이 설치되어 있네. 예전엔 산림 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요즘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공장 지붕이나 폐도 같은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있어. 그렇구나. 확실히 이전보다 태양광 시설이 훨씬 많아지긴 했어. 전력 생산량도 상당히 늘어났겠는데? 맞아. 태양광 시설들 덕분에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였던 여름철 전력 피크 시간이 최근엔 오후 5시까지 늦춰졌다고 해. 햇볕이 쨍쨍한 시간에 태양광 패널들이 전력을 많이 생산하니 그만큼 전력 수급이 원활해진 거지. 아하. 잠깐! 저기 펑펑마녀다! 뭐? 여기가 신재생에너지 마을이군. 나쁜 녀석! 무고한 시민들을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아이, 진짜! 아까부터 시끄러워 죽겠네! 인질이면 인질답게 좀 얌전히 있어! 너야말로 악당답게 순순히 체포되시지! 솔라맨! 여길 어떻게... 네가 블랙문에게 들은 정보는 박사님과 내가 꾸미는 가짜 정보였다. 도청 같은 얕은 수가 두 번이나 통할 거라 생각했나? 어쩐지 너무 일이 쉽게 풀린다 했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이상 끝장을 보는 수밖에! 가라! 그놈들의 약점은 이미 간파했다! 어떻게 된 거야? 녀석들은 태양을 두려워해서 밤에만 활동하지. 태양광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내게 이런 놈들쯤은 수백만이 와도 거뜬하지! 제기랄... 가까이 오지 마! 함부로 굴면
이 녀석은 성치 못할 거야. 끝까지 비열한 짓을. 내가 순순히 당할 것 같니?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다음번엔 꼭 수모를 갚아주마. 그렇게 쉽게 도망치게 둘 순 없지. 가자! 솔라맨 지금이야! 좋아! 다들 동시에 공격하자! 정신이 드십니까? 솔라맨... 사악한 주술에 걸리셨더군요. 하마터면 영원히 꼭두각시가 될 뻔했어요. 예... 제 뜻과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다들 고생했어. 펑펑 마녀도 잡혔으니 당분간은 평화롭겠어. 그래. 하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악당들은 여전히 있을 거야. 멍청한 것! 그 하나 똑바로 못해서 붙잡혀 들어와! 닥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닥쳐! 쥐도 붙잡혀 있는 주제에 큰 소리야! 솔라맨과 펑펑 마녀 시즌4를 기대해주세요. 잘 봤지? 지금까지 본 장면에서 숨은 그림 4개를 찾은 친구들은 해당 장면을 캡처해서 이벤트 참가 페이지에 업로드해줘. 그리고 공단 유튜브에 구독을 눌러주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 구독 인증 캡처와 업로드도 잊지 말고.